수트 풍산자 필수 유형 561번. 자,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생겨졌는데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지는 부분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래. 자, 지금 파란색. 야, 이게 역함수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늘 대칭이잖아. 여기가 y는 x인 거지.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지금 파란색 이 두 부분의 넓이는 같고요. 이 노란색 반짝이 두 부분의 넓이는 같은 거야. 그러면 파란색이 지금 여기잖아. 여기랑 여기. 이 넓이가 같다고. 얘랑 노란색 여기 넓이가 같은데 이 아이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래? 3대 2대 3이라잖아. 그 말은 야 이거 지금 정확히 두 배인데 얘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는 반반한 그냥 야 이거 그대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아서 반반한 이 반이랑 이 반의 비도 2대 3이라는 거 아이가. 맞죠? 그래서 자 파란색 얘를 얘가 파란색과 노란색이 색칠되는 비 맞죠? 그래서 자 얘가 뭐라고 2A고 2대 3이니까 얘가 2대 3이잖아. 2대 3은 2A 3A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그럼 네가 또 3A 2A. 그래서 지금 색칠된 모든 부분의 넓이는 5A잖아. 5A가 가로가 15고 세로가 15인 정사각형이니까 15 곱하기 5A인 뭐 5A야 10A지. 10A가 15 곱하기 15니까 A는 10 나누면 2분의 45가 나오네. 그래서 내한테 물어본 게 뭐야? 0에서 5까지 fx의 dx니까 얘가 지금 fx 함수거든. 이 fx의 함수랑 0에서 x까지, 0에서 15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비슷한 거. 즉, 2a가 얼마예요? 물어본 거네. 그럼 뭐야? 2 곱하기 2분의 45니까 답은 45, 4번이 되겠네요.